네,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저희가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함께 정말로, 많은 순간들을 보내고,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정말 다사다난했었죠.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쭉 갔다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뭔가 얼굴을 직접 보고, 약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직접 듣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와가지고, 근데 그 순간이 지금 8주년이라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뭔가 상황을 이렇게 좀더 받아들이는 게 마음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저희가 분명 또볼수 있을 거예요. 볼수 있고.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걱정 말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다가,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목이 이런 상태라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곧 8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미분들에게 이때까지 8년 동안 저희랑 같이 길을 걸어가고, 같이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아미들과 행복한 이렇게 음악을 할수 있고 공연을 할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공연을 지금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정말 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이런저런 촬영을 하면서 아미들의 그런 저희들의 보고 싶은 마음을 그래도 많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미들은 힐링해 주세요. 보라요, 보라요, 보라요.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어느덧 또 8주년이 되었는데, 요 근래 또, 여러분들과 이제 처음 만나게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 감정들이 어땠는지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보내온 시간들이 참 여기 벽에 붙어 있는 예쁜 말들이 참 많은데, 이런 말들을 하게 될 만큼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예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 뭐 울고 싶으면 울고, 감정에 좀 솔직한 시간들을 앞으로 보내셔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네.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사실 뭐 7년 지났을 때뭐 웹 오브 더 소울 7 나오고, 와, 벌써 7년이나 했었는데, 와, 이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8년이라니. 하여튼 사실 8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곁에 멤버들도 있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있고, 사실 그 8년 동안 너무너무 큰 힘이 됐다라는 거를 멤버나 또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사실 이번에 또 페스타가 있잖아요. 페스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진심들을 담고 그리고 다양하게 재밌게 준비를 했으니, 이번 페스타도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기대가 돼요. 이 8년, 8주년 페스타. 우리들의 축제잖아요? 재밌게 즐겨봅시다. 기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슈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재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웬만한 스케줄은 다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 연습이나 또 이제 무대 준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이제 재활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병원에서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이제 8주년 이제 페스타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8주년을 함께 해온 우리 아미 여러분들, 뭐랄까, 저희가 항상 힘들고 지칠 때 항상 큰 힘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페스타 컨텐츠들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정말 신기하고 독특하고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올해도 아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8주년 꼭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안녕. Hello.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8년 동안 페스타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또 재밌고 뭐 축제도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또 축제 때가 되면은 그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우리가 즐기는 컨텐츠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 아미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은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9주년, 10주년, 11주년, 그때도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아림입니다. 저는 요즘 열심히 또 컴백이랑 페스타,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두 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쯤 뭔가 이제 얘네들이 돌아오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마 또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뭐 이제 벌써 8번째예요. 굉장히 뭐또 의미 있는 숫자죠. 되게 무한이랑도 이제 생김새도 비슷하고, 뭐 8번째나 이제 페스타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선 여러분들의 그런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또 8번째 페스타를 하게 된 거라서 너무너무 고맙고, 네, 사랑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냥 뭐 제가 늘 말씀 많이 드리지만, 뭐 이렇게 뭐 좋아요.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또 기다려주시고 서로가 이제 서로를 계속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같이 지지해주면서 앞으로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